오케이, 힘 빡 들어갔다. 그렇지. 어이, 펌핑이 됐는데요? 네. 내가 날개뼈를 모으려고 의식했나요? 아니에요. 의식했어요? 맞아. 여기까지 힘이 들어가나요? 네. 어우, 그래요?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개근질닷컴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김승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개근질 4주년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스페셜 레슨데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그 이벤트에 당첨되신 행운아께서 이렇게 와 계십니다.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3대 운동을 좋아해서. 3대 운동인데 그 3대 운동보다는 세분화된. 아, 3대 운동은 좋아해서 이제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차라리 다른 보조 운동들을 많이 배우고 싶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운동이라면 결국에는 뭐 하체는 뭐 저희는 반바지 종족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상체 각 부위들마다 되게 중요한 핵심 운동 한두 가지씩만, 가슴이면 가슴 한두 가지, 어깨 한두 가지, 등 한두 가지.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착용하셔야 할 제품이 있습니다. 당길 때 중요한 거죠. 스트랩입니다. 실드 스트랩. 굉장히 태극 에디션이에요. 너무 예뻐요. 저 이제 앞으로 이거 해외 갈 예정인데 많이 갈 때마다 꼭 챙겨갈 제품. 그리고 실드 리프팅 벨트입니다. 가죽 버전, 그리고 조금 더 라이트한 나일론 버전이 되겠습니다. 스트랩은 보통 당기기 운동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의도로든 좀 더 안정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랩을 착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스트랩을 쓰실 때는 감으시고서 엄지 손가락 쪽으로 이게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권장되는 형태는 스트랩이랑 손바닥 사이에 내가 잡고자 하는 그립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벨트. 자, 벨트 착용법입니다. 뭐 저는 이제 레더 벨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레더 벨트는 뭐 아주 쉽죠. 그냥 우리 진짜 벨트 매듯이 하는 건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얼만큼 조여야 되냐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벨트를 차는 목적이 복압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복압을 높여서 척추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 꽉 조이는 것보다 내가 그냥 단단하구나 정도만 느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벨크로 타입이라서 되게 쉽죠. 바로 눌러주고 그냥 바로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고중량을 다루시는 분들 아니면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 같아요. 이제 운동을 하러 가야 돼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한번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하실 때 벨트 착용 유무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아요. 네. 벤치 할 때 이제 벨트를 꼭 착용하시는 선수들을 많이 봐왔어가지고 왜 차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네. 오히려 착용한 게 퍼포먼스적으로 안정감을 더 더해서 어느 정도 유효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중량을 더 들어올리는 데 있어서. 평상시 자세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한 번만 한 다섯 개 정도 수행해 볼래요? 네. 아, 보면 이제 하고 계세요. 계속 보면 적국지보다 아래로 내린다면 상부 타겟이 되지 않겠죠, 그죠? 일단은 첫 번째는 흉추가 충분히 신전이 되지 않는다. 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뒤로 굴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했는데 지금 가슴이랑 어깨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펴졌어요, 그죠? 그래야지만 내가 많이 내렸을 때 어깨가 불편하지 않겠죠. 처음에 셋업 하실 때 잡기 전에 이렇게 팔을 외회전, 어깨랑 팔을 외회전을 걸어주고 팔꿈치를 뭐 붙일 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견갑이 뒤로 굴러날 수 있게 이렇게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팔을 이제 고정하고. 그렇죠, 여기 부분 잡아볼게요. 자, 여기 더 잡아, 표시가 돼 있는, 널림 표시돼 있는데 잡고 쇄골과 젖꼭지 중간으로 살짝 가져와 봅시다. 어깨가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당겨봐요. 쭉 당겨서 쭉 당겨, 더더 끝까지 당겼어. 지금 불편함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어깨에 불편함이 없게 당겨졌으면 잘 내린 거야. 그 상태에서 뒤에 세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풀지 않고 그냥 팔꿈치만 살짝 펴볼게. 팔꿈치만 가슴 들어올리면서, 아, 폈다. 쭉 팔꿈치만 살짝 폈다가 다시. 자, 그 다음에 얘 간격을 살짝 좁히듯이 살짝 팔꿈치 조금 펴, 살짝. 그렇지, 여기까지 힘이 들어가나요? 네. 어우, 그래요?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대로 끌어당겨서 가슴 들어올리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하고 바로 내려가 주는 거야. 옳지. 네. 네. 오우, 잘하네. 운동 잘하네. 네. 근데 너무 끝까지 밀려고 그래. 어깨가 또 개입이 되려고 하기 전에 바로 그냥 내려가 주는 거야. 바로 내려가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밀어야 돼. 생각보다 빨리 밀고 바로. 그렇지. 생각보다 빨리 밀어요. 생각보다 빨리 밀었다가.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오, 되게 좋은데? 그럼 이제 중량을 한번 걸고 한 세트 스윙을 해볼게요.
가슴 더 들어올려주고 그렇지 뒤로 굴려야 돼요 견갑을 후방 경사 유지한다 그렇지 오 하나 더 세 개만 해볼게 하나 그렇지 리듬 좋거든요 둘 마지막 오케이 잘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바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외회전이 잘 나와야 된다 그 말은 팔꿈치가 내 어깨보다 앞에 위치하게 된다 얘기예요 보통은 팔꿈치가 이렇게 어깨보다 뒤로 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허리를 많이 꺾어서 지면으로부터 간신히 수직을 만들어 주려고 하겠죠 근데 코어가 강하고 하체도 강하고 그리고 외회전 잘 나오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꼿꼿이 선 상태에서 허리 과신전 안 시켜도 충분히 지면으로부터 수직이 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잘 못하는 분들 넓게 잡고부터 그리고 허리를 이만큼 꺾어요 그 다음에 사실상 아까 했던 인클라인 프레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얼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봐볼까요? 자, 그 다음에 팔꿈치가 앞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거만으로 이미 일단은 정거근이라는 애를 써줘야 되는데 기능적으로 쓰이네 약한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쭉 밀어 올리는 거야 쭉 밀어 올려서 정수리에다 올려주듯이 쪽소리가 났죠 네. 그 다음에 팔꿈치 쭉 펴봐 쭉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천천히 외회전을 주면서 내려와 뒤로 살짝 기대면서 내려올게요 가슴 들면서 그렇지 바로 밀어 올려 쭉 여기서 멈췄다가 오케이 다시 내려와 이제 빠르게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자, 1초 그렇지 위에서 1초만 둘 그렇지 셋 잘하고 있어 여섯 오 그래도 단단하게 힘은 들어간다 여섯 하나 더 고개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조금 넣어도 돼 그렇지 어이 펌핑이 됐는데요 예. 네. 오 진짜로 예. 승모근을 안 쓰게 안 쓸 순 없어요 어, 예. 그러나 덜 쓰게 그렇죠 예. 고개가 많이 쳐져 아까 처음 동작이 뭐 승모근이 40% 쓰이고 얘가 60% 썼다면 지금은 얘가 한 80% 얘가 20% 이하로 쓰는 것 같아 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깨가 그만큼의 부하를 책임지니까 우리가 기대값, 성장 기대값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 체스트 서포티 드로우가 여기에 조금 이제 적절한 게 없어가지고 티바로우로 대체를 해볼게요. 상부 등이 요새 되게 중요하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유튜버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등상부를 어떻게 타겟을 할 것이냐. 적절하게 넓은 그립. 이 상태에서 견갑을 우리가 아까 벤치할 때 어떻게 써? 등을 살짝 굴려준다고 생각했었죠 그러고 벤치 아까 했던 것처럼 벤치 내려온 자세 바벨을 가슴에다가 붙인 자세로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풀었다가 다시 붙여줘요 이런 식으로 좀 깔짝이는 느낌 나도 좋으니까 살살 조금씩만 움직여볼게 스트랩을 쓰고 스트랩을 감아야지 우리 실드 스트랩이 있으니까 사실 가벼운 무게에서는 안 써도 됩니다 아까 벤치프레스 이렇게 바벨 내릴 때처럼 견갑 세팅 우와 좋아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팔꿈치가 굽혀져 있어야 돼 팔 뻗고는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 막 라인업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 느낌이 나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 상태에서 쭉 편하게 밀어 올려 오케이 자 여기 힘들어갔죠? 내가 날개뼈를 모으려고 의식했나요? 아니요 아니, 의식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죠? 의식 안 해도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봐요 한 10cm? 다시 쭉 반복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등 중앙도 타겟이지만 계속해 계속해 하고 나면 막 광배근도 엄청 펌핑이 될 거예요 팔이 앞으로 뻗어지는 순간 고개가 들리지 않게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힘 들어간다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상부 즉 지금 중앙 하부 승모근 그리고 후면 삼각근에도 힘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강화가 되고 텐션 유지가 된다 그때부터는 가동 범위를 좀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무게를 한번 30kg로 올려놓고 한번 해보자 내가 체스트 프레스를 거꾸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더 넓어도 상관없어요 하나 둘 그렇지 셋 그렇지 팔이 앞으로 갈 때 가슴을 한 번 더 눌러주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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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요? 네 잘하시네 그렇지 처음에 포인트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셋 오케이 체스트 프레스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체스트 프레스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동작을 거꾸로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티바로우가 아니라 이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네. 그게 요새 제 최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랩풀 다운하면서 광배근을 온전하게 타겟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내로우 그립이라든가 원암 그립으로 바꾸셔서 풀다운을 하시는 게 광배근에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이 동작을 연습을 조금 가볍게부터 연습을 하시면 광배근, 대원근 이제 스트레치 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스트랩을 이 그립의 위쪽 부분에다가 감아 주세요. 가운데 그립보다는 약간 위쪽에다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바짝 앉지 마세요. 그냥 무릎만 살짝 걸쳐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뒤꿈치를 들어 올림으로써 엉덩이가 밑으로 박혀요. 아래쪽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단단하게 이 머신에 고정이 되겠죠, 하체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갈비뼈를 조일 듯하게 긴장을 호흡을 내셔서 앞쪽으로 팔을 쭉 뻗어 올려서 위로 다 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겨드랑이 아래쪽 부분 다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견갑을 한번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쭉 올라갔어. 거상 대뇌를 아래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만 가져와. 네, 이게 끝.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왔죠? 그 상태에서 팔만 펴. 팔꿈치 펴면서 버티면서 코어 텐션 잡고 쭉 한번 늘려주고 다시 하강. 당겨, 상승.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만 이제, 오케이. 됐어.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위로 쭉 뻗는다고 생각하면 갈비뼈 조이고, 후. 텐션 있어요?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뒤로, 오케이. 이 상태. 여기 느껴지죠? 자, 그 상태에서 어깨 견갑 아래로 하강시키면서 그 다음에 팔꿈치를 그대로 몸통 쪽으로 붙여. 오케이, 힘 빡 들어갔다. 그 다음에 다시 쭉 늘려. 그렇지, 쭉 뻗었다가 다시 하강 하고 당겨. 그렇지. 아래로만 눌러주는 힘만 쓰면서 천천히 후. 됐어, 잘했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게 이제 원암 풀다운인데 똑바로 앉지 마시고 어딘가에 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몸통에다, 팔꿈치를 몸통에다가 붙일 듯이 당겨. 네. 그리고 다시 팔만 쭉 뻗었다가 다시 당겨.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언더그립으로 당기셔도 더 돼요. 만 붙일 수가 있거든, 더. 그거는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언더그립보단 이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쭉 늘어나고 여기서부터 늘리는 느낌. 그리고 처음에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견갑 움직임 봐봐요. 움직여버리죠. 그러면은 광배근의 입장에서는 텐션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아래로 눌른 상태에서만 팔꿈치 그냥 그대로 견관절을 그냥 그대로 신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몸통이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관절보다 살짝 뒤로 위치하게. 그렇지. 해주고. 그렇지. 그래서 상완이랑 몸통이랑 한 120도 각도에서 한 160도까지 만들기. 그렇지. 충전했을 때는 딱, 딱 와서 밑으로 와서 자 이렇게 몸통까지 왔으면 이제 완벽하게 다 수축된 거야. 여기서 더 가면 광배근의 텐션은 풀려요. 고. 그렇지. 여기. 아, 좋은데요? 네. 마지막 세 개. 하나. 어깨가 활주가 살짝 있다. 마지막. 둘. 그렇지. 아까 말한 그 풀다운이나 하이로 머신이 없다면 풀다운을 이렇게 한 손으로도 하면 광배근 타겟이 더 쉬울 거예요. 네. 일반적인 와이드 그립도 괜찮고. 네. 단점은 네. 약간 이거를 멀쩡하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보는 사람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죠. 눈치 안 보도 되는 곳이라면 좀 종종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처음 이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저희가 해봤고 어깨가 불편하신 거를 조금 개선해보려고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어깨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도 팔이 앞으로 살짝 전인되는 동작으로 바꿔서 수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가 중요하지만 여긴 없었기 때문에 티바로우, 패드 있는 티바로우에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했습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 체스트 서포티드 되는 거니까.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로 등 중앙과 광배근 동시에 타겟팅하는 방법. 그리고 클로즈 그립 랩풀다운과 원암 랩풀다운을
활용해서 이제 광배근 타겟팅하는 그런 동작을 우리가 다 수행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지금 건우님이 착용하고 있는 이 쉴드 스트랩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쓸 거니까. 지금까지 저는 고독한 개츠비 채널의 김승현이었고 이벤트 당첨자신 건우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개근젤.com 그리고 개근젤마트 많이 이용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